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섹션 2의 연예통신의 김영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은영입니다. 네, 모처럼 이 핫세븐이 밝은 소식으로 꽉 찼어요. 네. 특히 우리 스타들이 세계적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보니까요. 싸이 씨는 마돈나와 한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렇죠. 또 현아 씨는 저스틴 비버의 여자친구로까지 거론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스타들이 이제는 열애설도 해외 스타랑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해외요. 잠깐만요. 그거는 좀 스타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왜냐면 국내 스타들이랑도 열애설 한번 못 나봤는데 해외 스타들이랑 먼저 이렇게 난다면 너무 피곤하겠는데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좀 안 나는 게 좋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안 나는 게 좋지 않아요? 왜요? 피곤하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피곤해요. 스타들도 국제망신이고. 잠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요. 저 하나하나 터뜨리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터뜨려요? 우리 동원 오빠 나왔잖아요. 한번. 네. 오빠 일단 터뜨리고 일단 이따 열흘 뒤에 우리 현민 오빠 나와요. 현민 오빠랑 터뜨릴 거예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저기요. 네? 농담도 그런 무서운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희 두 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못난 동생 근처에 얻지 못하게 제가 예, 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진짜, 네. 진짜 고생하고 나온 분들한테 지금 막말을 막 하고 제가 다 죄송합니다. 슬그시가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상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예, 저는 라이징 스타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예, 보고 싶다로 돌아온 정말 한층 성숙해지고 너무나도 기다렸던 윤은혜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보자. 헤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국내 활동이 뜸했던 바로 보고 싶었던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신한류 전도사 장근석 씨인데요. 반가웠던 만남 잠시 후에 함께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부터 방송될 유쾌상쾌 통쾌한 일일 드라마 오자랑에 간다 주인공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인터뷰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기온이 아주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실 텐데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황금마차 준비해봤고요. 오늘 스타별별 랭킹 아주 후끈한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구은영 아나운서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연예계 최고의 응큼한 스타. 좋아해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참 좋아요.